안녕하세요. 정식 이행의 정식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와본 곳은 문제적 장소 야스쿠니 신사에 와봤습니다. 굳이 제 모습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국인이 한국어로 씨부리면서 돌아다니면은 뭔가 좀 시비 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비 쪼이기 싫어가지고 제 모습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오늘은 풍경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가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는가, 여기를 왜 참배를 하면 문제가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왔답니다. 뭐 위험하다고 해봤자 뭐 진짜로 시비를 쪼겠어요. 그런데 그냥 조심은 해야지. 이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에는 정국 신사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뭐 위패를 모신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200만 명이 넘는 위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지그나라지.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 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모신 신사다 뭐 요건데, 아우 뜨거. 이게 문제시 되는 이유는 한국, 중국을 비롯한 일본의 침략을 받았었던 다른 동남아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곳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나는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 국민이면서 일본을 위해 죽었으니까 여기에 위패가 모셔져야 된다, 뭐 그런 개논리를 일본 애들이 펼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인데, 또 더욱더 문제는 일본 정치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곳에 참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참배를 한다 뭐 요런 가시적인 어떤 그런 걸 말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뭐 2차 세계대전, 보신전쟁, 러일전쟁, 청일전쟁 등등 온갖 일본인이 일으켰던 전쟁 전범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라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한 곳이지만 일본에 와봤으니까 여기도 한번 후벼 파야죠. 정식 이행의 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불쾌한 것도 후벼 파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해야 그게 진짜 여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치가들이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할 때는 뭔가 이 핑계거리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본을 좋아하려다가도 많은 게 뭔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여야 되는데 뭔가 이 능구렁이 같은 이 모습이 항상 보이거든요. 그게 어떤 대표적인 거냐, 여기 야스쿠니 신사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었던 근대 일본의 근간을 만든 사람들의 위패도 있단 말이죠. 뭐 사카모토 류마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근데 일본 정치가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할 때에 나는 도조 히데키라든가 그런 2차 세계대전 전범자들에 대한 참배가 아니고 사카모토 류마라든가 다른 저 보신전쟁이라든가 러일전쟁, 청일전쟁에서 희생됐던 그 군인들을 위해서 내가 참배를 하는 거야 라고 핑계거리를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같이 위패가 모셔진 우리 조선인들, 그리고 청나라 사람들, 다른 저 동남아 사람들, 지그가 일으킨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의 위패는 왜 안 빼냐 이거지. 그러면은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정치가들이 대놓고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신사 참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는 나라들한테 일본이 아쉬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든 뭐 군사적으로든 뭐로든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냥 참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참배하는 거를 진짜 말을 들어먹게 하려면은, 혹은 여기에 같이 위패가 모셔진 조선인들 그 위패를 분리를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일본이 우리나라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아쉽게 만들어야 돼요. 아쉽게 만들면은 그제서야 말을 들어먹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뭐 여기까지 왔으니 저 가운데라도 볼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참배를 하시는 분들, 저 꼬라지를 안 보려면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아쉬울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아쉬운 게 많아야 돼. 그러면은 일본 애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하게 되겠죠. 우크라이나 사람이 이 소원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비는 거는 또 언밸런스하네. 저 일본에 있는 신사마다 소원을 빌 수 있게 저 나무 판때기 저거를 판매를 하거든요. 저 판때기를 에마라고 합니다. 근데 저 에마에다가 일본 신사에 소원 제발 빌지 좀 마세요. 이 일본 신사는 일본의 토종신앙격인 신토에서 비롯이 됩니다. 신토에서부터 내려져 오는 겁니다. 신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저 일본의 건국 신화인 아마테라스, 그 태양신 아마테라스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테라스의 자손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일왕 아닙니까? 일본에선 텐누라고 불려지는 이 신토의 최고신이 일왕이라고 믿는 게 바로 신토입니다. 그래서 일본 신사에서 소원을 빕는다라는 의미는 이꼬르 일본 왕한테 소원을 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직도 일본 왕을 신으로서 믿고 있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은 그런 짓 좀 하지 마요. 에마 같은 거 달지 마. 제발. 아무튼 요렇고롬 야스쿠니 신사를 브이로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저기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참배를 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어요. 여기에 참배하러 오신 일본 분들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뭐 기도를 드린다 뭐 요런 거겠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놓고 야 이건 우리나라를 위했던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야 조금 그 일본인들의 이중성이 보인달까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역시 좋아하려다가도 말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 일본을 봐보면은 뭔가 이 항상 줄타기를 해. 착잡한 마음 때문에 인사도 까먹었어요. 그래도 끝인사는 제대로 해야죠. 예, 들어가 볼게요. 모두들 들어가세요. 우리 모두 힘냅시다.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우리가 정의를 만드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